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아시아 증시나 우리 증시나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눈치 보는 것은 오늘 미국 증시 반응을 보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월요일 날에 어떻게 미국 증시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반응을 할 것인지 그런 걸좀 보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될까요? 오늘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좀 보면. 지금 게시판에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바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이거 보면 네. 오늘 예뭐 발표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수입은 중국은 이미 발표 지난주 일요일에 발표됐고요.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8, 이게 플러스 0.3. 중국 그러니까 안 수입은 좋았죠. 좀 괜찮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ISM 반기 경제 전망이 발표가 반기, 있고 하반기, 상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 그다음에 상반기. 나베 미 전국 경제협회에서 경제 전망 서베이가 발표가 있고요. 네. OECD 경제 성장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이쪽이죠.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죠? 실업률이 계속 빠져왔으니까. 근데 이 고용 동향 지수 같은 경우는 선행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고용 동향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계속 빠졌고, 계속 좋았죠. 실업자 수는 계속 고용은 계속 줄으면서 좋다고 얘기를 계속 해서 좋았죠. 의외인 말씀을 좀 드린 것왜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그, 문제가 그 트럼프의 일부 그런 해석도 있어요. 트럼프가 그, 뭐냐, 지금 뭐냐, 유, 어떤 거요? 그 연구원님 자세. 히스패닉계 이제 유입되는 거, 네. 그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막으면서 그 급격하게 대체.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네. 자, 여기서 주목할 거 하나. 올해 3분기 미국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75%예요. 그죠? 그게 이제 최근 4개 분기 평균하고 같아요. 근데 매출액 서프라이즈율은 낮죠. 더 낮죠. 59%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보통 60%대에서 70%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유독 낮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분기에 좋았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YOY로 마이너스 2.2%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시장 예상치를 서프라이즈한 결과는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이다. 그럼 구조조정을 했으면 고용이 나빠져야죠. 그럼에도 좋았습니다. 왜? 이 대체제를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일단은 고용은 그렇게 해서 증가를 했고요. 대신에 임금 상승률. 그게 좀, 그래서 2월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증가는 하고는 있는데 증가폭이 제한돼 버린 거죠. 이제 이해가 그러면서 되는데요? 그 굉장히, 이런 일이 생겼던 거고요. 그게 되면 나중에 좀 이게 좀 계속 이어지면 내년도 더좀 소비. 악화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네요.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었던 게 소비인데 그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증가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ISM 반기 경제 전망이라든지 경제 전망 서베이라든지 이 고용 동향 지수, 더 나아가서 OECD 경제 성장 지수 이런 것들이 오늘 경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하죠. 15일 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시장이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관세를 발효를 해버리는 순간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연기가 된다 치더라도 야 그러면 그게 그 또, 뒤에 이어서 상승시킬 만한 요인들은 뭐냐?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거나 경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가 내년도에 정말 좋을 거다라고 전망들을 일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야 과연 그런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시점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굉장히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이 경제 전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외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피킹을 해야겠네요. 계속 살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나요?
네. 팀장님.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 어떻게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이미 반영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합의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대로 가면은 일단 뉴스에 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내용은 바로 경제 전망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마감 결과 보도록 할까요? 오늘 6.8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208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좀 2090선도 좀 넘어가기가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장 마감 무렵에 조금 밀리면서 일단은 88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감입니다. 약보합권으로 627.86으로 오늘 장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일단은 코스피에서 728억 원까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춰줄지는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700억 원까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IT를 중심으로요. 자, 이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김세원 연구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